모릅니다. 그리고 층층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층이 도글도글 구부러진 모양이에요. 층마다 색깔이 다른 것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죠? 신기하다. 관찰도 하고 발견도 하고 다 참 재밌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나요? 선생님은 차이점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층은 수평 지층, 그리고 끊어진 지층, 그리고 구부러진 지층,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달랐어요. 지층의 모양에서 차이점이 있었고요. 두꺼운 층, 얇은 층, 그리고 색깔도 조금씩 달랐죠? 지층의 두께와 색깔에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지층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으니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층, 층, 층.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꼭 보이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